Times. 예, 노벨존의 프로이드로 줍니다. 네. 최근에 제가 그렇게 찾고 있던 알바네즈 1680의 그 흔적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더즈비 TV의 고품격 가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아니 찾고 싶은데 아니 이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 제 기타가 매물이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여러분 한글로 J커스텀 1680이라고 치면은 가장 위에 나오는 이제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나 형 뭐 이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해볼까? 이게 제 기타인데 2009년에 이제 중고 매매로 이제 누가 올리셨나 봐요. 기타 좋네요. 이거네. 네, 이게 제 그 이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댓글을 또 달아놨어요. 지금 달아놨는데 이 드림 팩토리라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이거 제 기타인데 아 누구한테 파셨는지 기억하실까요? 건 홍대 죽돌이님께서 홍대 근데, 죽돌이네. 근데 아 아직도 댓글이 안 돼. 아마 이거 지금 블로그를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군요. 우연치 않게 뭐 발견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래서 여기 번호도 남겨 있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혹시 행방을 아시는 분들 소식을 아시는 분들 이렇게 연락을 버즈비로 댓글로 주시면은 은총 씨가 최피님 요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이 기타 사진. 은총 씨가 소중히 사례를 한다고 합니다. 이 1680의 특징은 리어 픽업이 쉐이모어 덩컨입니다. 제가 바꿔놨거든요. 그렇군요. 네. 소정이 사례를 하실 거죠? 네. 행방을 찾으신 분한테. 알겠습니다.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네. 이 기타를 1680.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아 분들은 분은 혹시나 파시게 된다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80 김은총 찾아주기 프로젝트 네. 한번. 이 몇 년째 찾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못 찾고 그러니까. 있는. 뭐 여기서 일단 묘연해졌으니까 방법이 없긴 한데 그만큼 어쨌든 아이바네즈를 좋아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그 코올리기 시절 때부터 썼던 기타인데 그게 좀 다시 그립고 뭐 그 기타를 뭐 메인 기타를 엄청 쓰진 않더라도 이게 아이고. 다시 제품으로 좀 돌아왔으면 맞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사실 아이바네즈 로망 한번 없던 사람 있었나? 저는 잼에 진짜 환장을 했었고 드림 기타가 그 화이트 잼이었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결국에 뭐 제가 그거를 실제로 소유했던 적은 없지만 늘 제일 갖고 싶은 기타 하면은 바로 화이트 잼 얘기를 할 만큼 한 진짜 10대 후반부터 한 20대 한 중반까지 잘 어울렸을 진짜, 것 같아요. 네, 아이바네즈 아리를 엄청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저는 하나 샀었어요. 그 연두색 그. 아, 잼. 아, 그 RG 뭔지 모르겠다. 65만 원 주고 샀었어요. 아, 65만 원. 네, 네. 그 잼이 시리즈가 많았어요. 네, 그 맞아요. 이제 블랙에 그 손잡이 있었던 거. 네네네네. 그리고 울퉁불퉁한 블랙에 손잡이 있었던 거. 맞아.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피니쉬가 그 락커 지금 얘처럼 락커 피니쉬처럼 올라가 있는데 초록색 같은 건데 손잡이 있는 거, 손잡이 있는 거? 온통 여기 꽃 그려져 있는데 네, 손잡이 있는 거. 거 너무 많았죠. 일단 잼은 이거 이제 몽키 그립이라고 하잖아요. 네, 원숭이 손잡이 몽키 그립은 이게 라이언 크로우 이렇게 그 두 개가 이제 정말 엄청 그때 당시에는 다른 기타에 없던 너무 시그니처 같은 스펙이니까 맞아요. 그런 게 갖고 싶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바네즈는 사실 누구에게나 로망이 한 번쯤은 됐었던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기타는 이제 지난 시간 그 두 기타가 노존의 다이나믹스 10 똑같았는데 맞습니다. 플로이드로즈의 유무로 이제 그 스펙이 갈렸잖아요. 얘는 지난 시간하고 다 똑같은데 노존 다이나믹스 10이 아니고 얼터 스위치가 빠진 그냥 노벨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플로이드 로즈 달린 건 지난 시간과 똑같기 때문에 전장은 역시 99.5가 네. 되겠죠. 오랜만에 저희 노벨존을 보는데 다이나믹스 9하고 10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픽업이 뭐 두 개면은 10개일 것 같고 픽업이 세 개면 9개일 것 같고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는 그런 거 정말 없이 순수한 5단.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계단식 있죠? 험이랑 이너사이드 미들, 미들, 이너사이드 미들, 그리고 험 이렇게 맞아요. 되는 순수 5단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스펙 살펴보시죠. 야, 자, 전통의 강호 노벨존과 함께하는 네. 1270 PB 모델 스펙 살펴볼게요. 194만 9천 원.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뭐 트루벨벳이 들어갔다고 픽업 값을 더 받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트루벨벳을 준 대신 알터 스위치를 빼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4만 9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9.5cm. 무게는 3.42kg. 두께는 43mm. 12 프레트 휘뚤레는 75mm로 뭐 실측 수치는 지난 시간과 무게 빼곤 다 똑같습니다. 포플러 벌탑,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넥은 위자드 3 세븐피스 매월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곧도 머신 헤드에 락킹 너트 43mm고요. 지판은 에보니 아크릴릭 아발론 블락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 지판 공개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픽업은 4개에서부터 노벨존,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 가장 검증이 많이 된 디마지오의 필승 픽업 조합이죠.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엣지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필승 사운드. 조합. 정말 필승 조합이죠. 이거는. 맞습니다. 마샬로 좋다. 마샬입니다. 예. 소리 진짜 반갑다. 요건 그 정도는 안 되네. 좋네요. 다해. 트루벨벳 소리군요. 이게 더 효과적인데? 트루벨벳 하나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게 효과적인데? 나이트로벨벳. 마샬!
돈으로 참 잘도 논다. 암도 없는데. 마살 개인인데 야, 이 소리 저거. 아이고. 이게 이렇게 마샬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개인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네. 역시 톤존의 이 시원한 개인은 아이바네즈의 뭐 거의 뭐 전매특허라고 할 수가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전매특허 중에 하나였던 트루벨벳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윤종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RGT의 T는 트루벨벳입니다. 오, RGT의 T는 트루벨벳입니다. 네, 진짜 좋다. 진짜 트루벨벳. 진짜. 뭐 같은데만. 해봐. 다시 해봐. 트루베스트. 트루베스트. 진짜 좋다. 트루베스트. TV.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진짜 좋습니다. 아, 트루 베스트. 트루 베스트.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트루 벨벳이 베스트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트루가 진짜 뭐 진실에 더 가깝지 않나요? 아, 뭐 진짜도 그, 괜찮아요. 진짜도 괜찮아요. 예. 미안해. 미안. 아, 괜찮아. 계속해. 네. 알겠습니다. 트루 베스트 좋네요. 네. 네. 좋아요. 네. 트루 베스트. 얼마나 막무가내가 얼마나 좋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3번이 다이나믹스만 없을 뿐이지 1번과 2번의 조합을 오히려 합쳐놓은 것 수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에서 그 어떤 1번의 톤의 시원함 그리고 2번의 그런 이 메커니즘적인 편의성 네. 거기다가 이 다이나믹스에서 벗어난 약간의 자유로운 심플함 와. 약간 이런 것까지 네. 좀 들어가 있어서 저는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1번과 2번을 더한 장점이 3번이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야,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8점이 나왔고요. 네, 은총씨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3 해서 총점 78점. 오호.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0. 평균 점수는 78.67. 많이 나왔어요. 5득점이네. 정말 3번이 오늘 최고 득점을 했습니다. 첫 시간이 75.33이었고 두 번째 시간이 75였거든요. 선생님은 76에서 78로, 은총 씨는 73에서 78로, 저는 76에서 780으로 다들 다 올라갔네요. 다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운드, 가성비, 편의성, 디자인 다 올라갔어요. 네. 아니 뭐 디자인은 그대로예요.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디자인은 전 그대로. 디자인 빼고 나머지 다 올라갔습니다.
78.67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오늘 결국에 승자는 다이나믹스 10이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다이나믹스가 진짜 좋기는 한데 네. 또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 예.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노벨존이 능사일 수도 있어요. 결국엔 아이바네즈 노벨존인가. 아, 예. 이게 최상위 라인에도 결국에 노벨존 쓰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노벨존이 답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결국엔 전통의 픽업 조합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그런 네.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자, 윤총 씨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요거랑 또 세계관이 또 다른 기타죠. 커틀로 또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타임스!